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지난번 영상이었죠.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상을 업로드했었습니다. 사실 당시 나온 소스가 돈 발롱 그리고 터키 저널리스트 에크렘 코누르 같은 그렇게 공신력을 지니지 못한 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손흥민 선수의 레알 이적설에 대한 가능성을 거의 믿지 못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해도 돈 발롱과 에크렘 코누르의 소식을 100%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2020년 1월 7일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에 대해 다시 한번 불을 지펴줄 새로운 소식이 등장했는데요.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는 2015년 바이에 레버쿠젠으로부터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아스포로 3천만 유로 약 403억 원에 이적하게 되면서 토트넘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비록 첫 시즌에는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하면서 한때 방출 위기에까지 몰렸었지만 두 번째 시즌부터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의 에이스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특히 올 시즌에는 16경기 출전, 12골 5도움, 평점 7.54를 기록하는 다른 시즌들보다도 월등할 정도의 엄청난 활약으로 프리미어리그 탑클래스 공격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 선수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모든 빅클럽들이 갖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선수가 되었는데 2021년 1월 스페인의 돈 발롱 그리고 터키 저널리스트 에크렘 코너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플로렌티노 페레즈, 레알 마드리드 회장의 영입 리스트에 은바페, 홀란드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7천만 유로, 약 1천억 원에 해당하는 이적료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제안을 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사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만 해도 물론 기분은 좋았지만 냉정하게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쉽사리 단정을 지을 수 없었고 신뢰성도 떨어지는 매체들의 보도였기 때문에 많은 축구팬들은 약간의 기대 혹은 찌라시나 헛소문이라는 등 다소 엇갈리는 의견들을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2020년 1월 7일 스페인의 스포츠 전문 신문이자 특히 레알 마드리드 관련된 소식을 주로 다루는 마르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의 플랜에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적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마르카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눈부신 시즌을 보내고 있는 토트넘의 포워드 손흥민의 잠재적 이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 선수는 스퍼스의 조세 무리뉴 감독 하에서 해리 케인과 함께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쳤고 프리미어리그에서 16경기 출전, 12골, 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터키 기자 에크렘 코누르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에게 관심이 있고 레알 마드리드는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서 곧 토트넘과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지네딘 지단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열렬한 팬이라고 전해왔지만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과 2023년까지 계약했고 이에 따라 다니엘 레비 회장은 높은 몸값을 요구할 것입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이 여유롭지 못하지만 루카 모드리치, 세르요 레길론, 가레스 베일을 거래한 두 클럽의 관계가 좋은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행이 유력한 상황이며 지네딘 지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직접적으로 원하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 측에서 토트넘과 만남을 가질 것이지만 다니엘 레비 회장이 2023년까지 계약된 손흥민에 대해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야 사실 돈 발롱은 그렇다고 치고 터키 저널리스트 에크렘 코누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거의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마르카에서 에크렘의 소식을 직접 인용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에크렘 코누르의 공신력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으며 꽤나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 기자라고 해도 사실상 무방하다고 봅니다. 물론 마르카라는 거대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확실시 된다거나 상황이 크게 바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돈 발롱의 소식 이후 제대로 된 유력지에서 손흥민 선수가 레알에 타겟으로 거론된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레알 마드리드는 33세의 노장 카림 벤제마를 제외하면 모든 공격수들이 부진에 빠져있는 정말 심각한 빈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무조건 정말 무조건 공격수를 영입할 것이고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거론되는 것은 절대 비현실적이지도 일어날 수 없는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